오늘은 자주 착용하는 안경들을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시력이 되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안경을 되게 자주 쓰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안경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안경을 쓰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스타일링 요소 때문에 자주 써요. 헤어스타일링을 자주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고, 제가 헤어를 되게 잘 못 만지는 편이다 보니까 비닐을 쓰거나 안경을 되게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어떤 안경을 쓰느냐 안 쓰냐의 한 끗 차이로 무드가 완성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경 쓰는 걸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 중에서 제가 평소에 되게 잘 쓰는 아이템들을 묶어서 네 가지 브랜드 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네이티브 선즈라는 일본 하우스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제가 하금테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나오는 하금테는 저한테 잘 안 어울리더라고요. 안경알이 작은 거를 선호하다 보니까 그래 찾게 된 브랜드예요. 네이티브 선즈 브랜드의 대표 모델 중에 히치콕이라는 제품이에요. 이건 44 사이즈로 작은 편에 속하고 한 50에서 60만 원대의 가격에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뭔가 이 제품은 막 멋있어지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스타일링 요소를 추가해주는, 무드를 위한 아이템, 클래식한 아이템들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일본 브랜드를 입을 때 자주 쓰는 제품입니다. 프로젝트 프로덕트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저는 이 브랜드를 연재가 작년부터 협업을 진행을 하게 돼서 알게 된 브랜드인데, 연재가 저한테 선물로 선글라스를 줬어요. 지난번에는 이 안경을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이걸 거의 진짜 제일 많이 쓰는 안경 중에 하나가 돼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소개를 하기도 하고, 가격대도 그렇고 퀄리티도 그렇고 에센셜한 아이템을 입문하기 좋은 브랜드인 것 같아서, 다양한 라인들이 있지만 제가 평소에 되게 잘 쓰는 세 가지 제품들만 그냥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제품은 제가 정말 자주 쓰고 있는 모델이에요. 이건 조금 진지한 무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무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을 때 자주 쓰는 아이템인데, 막 코트 입을 때도 그렇고 평소에 카페 작업할 때 이게 블루 라이트 차단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그럴 때 되게 자주 쓰고 있는 아이템이고, 이 모델은 두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하나는 이 작은 사이즈고 이 아더 컬러인데 얘보다는 안경 알 사이즈가 좀 더 커요. 이렇게 브라운 컬러입니다. 제가 이번 여행가서 착용한 제품이에요.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은 사이즈의 안경을 좀 더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얼굴형에 맞게 여러분들이 피팅을 하시거나 해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정말 자주 쓰는 디자인인데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조금 각진 형태로 안경알의 크기가 좀 있어요. 어제 여행 갔을 때도 착용을 했고, 이거는 최근에 결혼식장 갈 때도 착용을 했어요. 여성분들이 막 아침이나 화장 안 하는 날의 경우에 안경을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되게 마음에 들어서 이거는 좀 기본적인 아이템으로 갖고 있으면 좋겠다. 이게 힘들거든요. 기본적인 아이템인데 좀 멋스러운 그런 디자인들, 그걸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아더 컬러가 있어요. 아더 컬러가 이 호피무늬 이건데, 얘도 오늘 같은 착장, 뭔가 이 화이트 계열 가디건이랑 입을 때 스타일링적인 요소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요즘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약간 전체적인 스타일링에 좀 부드러운 무드를 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안경도 그렇고 두 번째 안경도 그렇고. 이건 독특하죠, 안경테가. 이 레스카는 제가 킹스맨이라는 영화를 보고 보잉 뿔테에 되게 빠졌던 때가 있어요. 찾다가 발견을 했는데 이 제품 한 60만원대에 구매를 한 걸로 기억하고, 스틀러앤그로스가 킹스맨에 나왔던 브랜드예요. 너무 클래식한 느낌이라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레스카를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그거는 좀 더 안경알이 좁은 느낌이에요. 이거는 연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게 애정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심심한 요소에 스타일링을 줄 때 굉장히 좋은 디자인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너무 복고스럽지도 않고 되게 고급스러운 무드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보잉 형태의 안경테인데 그렇다고 너무 어렵지도 않은 디자인이라서 되게 에센셜한 아이템으로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이펙터라는 브랜드인데, 연재랑 제가 하나씩 소장하고 있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저는 예전부터 검정색 뿔테보다는 약간 색깔이 있는 화이트나 옐로우 톤이 있는 이런 안경을 좀 더 선호해서 하나씩 구매를 해서 소장을 하고 있었어요. 2년 전에 구매를 했는데 여전히 되게 잘 쓰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40에서 50만원대에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제품의 특징은 알이 좀 둥글고 사람을 좀 부드럽게 만드는 특징적인 요소가 있어서 스타일링 요소로 활용하기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데님 셔츠 하나 입을 때 써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바로 선글라스예요. 프로젝트 프로덕트를 입문하게 된 게 저는 이 선글라스 때문이에요. 근데 겨울에도 선글라스 필수인 것 같아요. 이제 사계절에 관계없이 저는 선글라스는 눈 건강을 위해서는 필수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셀린, 레이벤 여러 가지 선글라스를 수장하고 있는데 요즘 저는 이 제품이 저한테 좀 크기도 그렇고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찾아보니까 이효리님께서 착용을 하셔서 좀 더 유명해진 모델이라고 해요. 이 브랜드에 입문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선글라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선글라스 모델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볍고 컴팩트하고 이 모양이 되게 특이해요. 어디서 보지 못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가볍게 착용하기 좋은 디자인이라서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은 제가 안경에 좀 집중해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되게 좀 타이트하게 영상을 담아봤는데 좀 부담스러우셨나요?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경은 그래도 잘 보이지 않아요? 사실 안경은 이렇게 타이트하게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템들을 고민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안경이 좀 멀리서 볼 때랑 이렇게 가까이서 볼 때 차이가 크거든요. 또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최대한 안경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세팅을 해서 찍어봤어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입은 이 가디건은 아모멘토 제품이고 셔츠는 포터리입니다. 아, 이번 영상을 만들 때 또 고민이 하나가 있었는데 안경을 막 1년 넘게 되게 잘 착용한 아이템들인데 광고라는 그런 영상 안에 제 진심이 가려질까봐 그거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